쟤네 늦었잖아. 야 표준아. 네? 천천히 뛰어. 넌 좀 지금 열심히 뛰었으니까 괜히 또 뛰다 다치지 말고 천천히 뛰어. 어? 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아, 진짜 나도 그랬어. 막 운동 안 하면 잠 안 오고. 진짜야. 이거 뭐 하루 해야 될 거 무조건 해야 되고 그 있잖아. 근데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것도 필요해. 그렇게 해서 잘했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잘했잖아요. 아니 너도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할 건 하지. 근데 이제 그 이제 네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그지 스스로가. 그건 너한테 네가 주는 스트레스니까. 맨날 얘기도 안 돼요, 표준이. 근데 그게 계기가 필요하지. 나 같은 경우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그게 좀 없었지. 그래도 작년에 좀 많이 안 하고 좋았다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네 몸 상태가 공을 던지기 좋게 만들어서 게임 때인데. 연습 윗바위 해놓고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공을 던지는 것보다는. 근데 그러면 마음가짐이 그게 늘어지고 그래서. 아니지. 늘어진다고 해서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네가 남들보다 운동을 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남들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운동을 덜 할 것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도 남들보다는 많이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마냥, 그걸 얘기하는 마냥하고 적게 하는 기준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지, 다 다르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네 기준에서 네가 조금은 놔도 된다 이거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 될 것 같아. 그럼 계속 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야, 나는 내가, 그냥 그러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냥.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네가 운동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네가 다른 선수들도 운동을 덜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좀 이렇게 해봤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생각해봐. 가장 중요한 거는 부상을 안 당하는 거고, 그 다음은 이런 보조, 이런 운동이 뭐야? 왜? 공 던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생각외로 많고 몸에 무리를 주고 많이 했어. 그치? 근데 공 던질 때 그게 나타난다 이거지. 안 좋아. 몸이 무겁고 이 피로감이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어린 선수들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더 놓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가 운동하는 양은 제대로보다 많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진짜 쉽진 않은 거야. 잘 안 돼요. 알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그게 제일 힘든 거. 이제 좀 되겠네. 승환 형이 얘기했으니까. 아니 그 뭐 누가 얘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얘가 느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작년에 지금. 조금 그거를 이제 자기도 느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다치는 거고 그 다음이 공 던지는 거라니까. 너 여기서 런닝 많이 하고 누구보다 모르는 데 가서 많이 하고 많이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아니야. 결과야. 결과라고. 그럼 거기서는 네가 할 만큼만 해. 공 던져도 우리가 안 만들 만큼 몸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 힘은 공을 던질 때 쓰러야 되지. 저는 좀 하는 만큼 결과도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맞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는 아마추어가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하고 뭐 하고 하면 코치 감독이 좋아해. 그게 맞아. 그때는 대가가 없잖아. 결과가 맞지? 열심히 하는 게 적절하고. 프로는 뭐야? 결과잖아. 과정은 결과가 좋아야지 과정이 좋겠다. 똑같이 하는 애들도 과정 결과가 누구보다 좋잖아? 똑같은 과정을 겪어도 이게 더 이렇게 보이는 거야. 더 좋았대. 그럼. 근데 내가 진짜 또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서 네가 놓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얘기해서 네가 조금 논다고 해도 운동량 그렇게 안 떨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나도 이런 얘기하면 뭐라 해야 되나. 진짜로 말을 뭐 안 들을 건 아니지만 진짜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 거, 부담스러운 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밸런스가 머리 틀리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 너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왜? 나도 그랬어.
내가 이제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가 네가 너한테 준 거야. 진짜. 내가 3년째 얘기하고 승화정이 딱 한 번 얘기하니까 알아듣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바꿔볼 필요도 있는 거야 뭐든. 어 해봐. 해보고 안 되면 다시 가도 되잖아. 에이 끝까지만 계속 똑같으면 재미도 맞아. 없잖아 똑같이 하면. 바꿔도 보고. 근데 쉽지 않은 건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도전하는 게 규준이한테는 너무 그건 거지 이제. 그렇지. 근데 해보면 또 거기에서 이게 또 생기거든. 해봐야지. 안 되는 게 있으면 거기서 네 걸 또 찾아서 그거를 고집해서 하고. 근데 또 이걸 해서 좋아. 그럼 과감히 버리고 이걸로 또 가는 거고. 섞어줘야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스트레스 많아요 좀. 그러니까 그거 누가 주는 거야? 네가 주는 거잖아. 그렇죠. 네, 제 자신한테. 근데 그거를 놓는 게 제일 힘들어. 근데 그거를 놔야 돼. 그게 결국에는 몸도 존나 무겁고 기분도 아드레날린도 안 나오고 기분도 그냥 맨날 하는 거 똑같고 아 좀 힘든데 이래도 해야 되잖아 그지? 그게 결국엔 노동이라고 그게 몸, 결국에는 그냥 이게 끌고다가 그러니까 몸 정신 다 스트레스 네가 주는 거야. 와 하기 싫은데 이럴 때는 안 와도 돼 한 번쯤은. 그래서 느껴봐. 안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운동을 해봐. 더 가벼워질 거야. 저는 거기서 그게 힘들어요. 그래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승환이 형 말은 그거지. 아예 안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할 만큼 하는데 좀만 줄여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양이 많다 이거지. 줄여도. 그렇지. 그럼. 아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몸 좋은 상태에서 더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보라니까. 어제 만약에 좀 덜 했어. 그 다음날 가서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아. 그럼 좋은 컨디션에 공을 던져도 더 많이 던질 수 있고 맞지? 폼도 네가 원하는 대로 볼도 더 작을 수 있고 맞지? 그러면 신나서 공을 더 던질 수 있잖아. 그런 거를 느껴보라 이거지. 그럼 공 던지는 거나 뭐나 거기 좋은 느낌에서 또 네가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던지다 보면은 몸 컨디션 좋고 하는 데서 폼도 잘 나올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거기에서 네가 또 느끼는 게 있어. 힘든 상태에서 던지는 거보다도 또 다른 걸 찾을 수 있다. 지금 그거 하나에 여러 가지가 방법이 바뀔 수 있다 이거지. 그거 하나로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 웨이트도 똑같아. 맨날 땡기면 안 가. 휴식이 필요한 거야 몸도. 네가 몸이 하기 싫어 이게 왜 그런지 알아? 몸에서 너한테 신호를 주는 거야. 좀 이 새끼야 좀 쉬어라. 나도 힘들다 이거야. 얘네들이 그걸 너한테 주는 거야. 형 맨날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나도 샤워 쉴 때는 나 안 할 땐 안 한다니까? 진짜 야, 사람이 다 똑같이 하고 다 많이 하고 그러면 다 똑같이 몸도 그렇고 얘? 너가 주는 식이 얘는 다 쳐 공 못 던져 그런 거야. 제가 피준이를 4년째 이제 보고 있는데요 눈빛을 보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아니 당연하지 이거 뭐 말 한마디로 이게 되겠냐? 그냥 그러니까 벽이야 벽. 그냥 이거지 어? 그냥 벽에는.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렇죠 맞죠. 뭐 하다가 그냥 한번 생각이 네. 나서 그걸 바꾸면은 그냥 거기서 그런 거지 이걸 얘기한다고. 근데 작년 바로, 진짜 작년에 아니고. 작년에 진짜 했어. 근데 작년에 진짜 이 양 많이 줄었어. 진짜 많이 줄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거 네가 그렇게 줄이는 게 또 반대로 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는 해야지. 그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야. 스타일이 나는 이제 보면은 은퇴한 선수들도 많이 보고 하잖아. 은퇴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래서 하는 얘기야. 뼈저리게 내가 얘기할 수, 해줄 수 있는 건 은퇴를 하고 나서 후회하는 선수가 더 많아. 아 그때 좀 덜 할 걸. 좀 조절할 걸. 그렇지.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결국엔 더 많더라고. 난 내가 직접 겪고 본 사람 중에는 그런 선수가 더 많았어. 스스로가 은퇴하고 나서 그래. 너보다 깡먹힌 사람도 더 많았었어.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소리 되게 많았어. 진짜. 그러면은 이게 남았네. 끝내겠네. 그럼 선배의 조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선배의 조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죠. 좋아요. 일단 좋은데 일단 저는 되게 모르겠어요. 좀 강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또 승환이 형은 저보다
더 많이 하고 더 강하게 하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아직 처음 봐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보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배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내가 조금 바꿔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랫동안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잘 실천을 못했었고. 근데 이제 수관이 형 얘기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좀 줄이는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나도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루틴이고 습관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바꾸기가 좀 어렵고 약간 그런 거죠. 네.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약간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그냥 좋은 말 그대로 조언이 근데 되는지. 예, 되게 감사한 말씀이죠. 원래 그 얘기는 규민 형이랑 항상 가까이 지내는데 규민 형이 그 얘기 지금 4년째 규민 형 오자마자 4년째 하고 있어요. 규민 형 얘기 해주면서 이제 조금씩 느꼈었죠. 근데 또 승환 형도 오셔가지고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대화였던 것 같아요. 오래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기대는 잘 모르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선배로서 이런 후배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 생각 안 듭니다. 조언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러시고. 아, 조언이 아니라요. 그거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조언보다도 뭐 조언이라고 뭐 다 맞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이제 여기 있는 선수 뭐 필준이도 그렇고 정혜 선수도 그렇고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저도 얻는 게 있는 거고. 또 일방적으로 제 것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유하는 거죠.